룻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교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13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소름이 돋다 라는 말이 있죠. 소름이 돋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포가 밀려 닥쳤을 때, 그때 사람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나 놀라고 감동받고 그래서 몸에 전기가 쫙 오듯이 전율을 느낄 때에 우리는 소름이 돋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느리 루스로부터 정말 큰 호의를 베푼 사람이 다름 아닌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오미의 심령 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기 2장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close relative,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에요. 근족이니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중 하나이니라. 근족이란 말, 가까울 근자의 친족 족자, 말 그대로 close relative, 가까운 친척이란 말, 이해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향해서 한마디 더한 것이 뭡니까? 기업을 물을 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킨스맨 리디멀이라고 돼 있던데, 킨스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친족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친족인데 어떤 사람이냐? 리디머다, 기업 물을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룻기 4장으로 돼 있는 룻기 가운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사실 이 의미를 알아야 룻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구사전을 찾아봐도 기업 물으다, 기업 물을 자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 110년 전에 성경을 처음 번역하던 분들이 인위적으로 짜맞춘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구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업이란 것은 요즘에는 뭐 회사, 컴퍼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 땅이나 집이라든지 그런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는 말 어떻게 씁니까?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돈을 되돌려 받는 것, 우리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물건을 샀다가 돈을 다시 주고 물건을 되돌려 받는 것,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이런 비슷한 의미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 이렇게 표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어렵거니와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redeemer, redeemer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말 아주 옳습니다. 이 redeemer의 형용 동사가 redeem인데 여러분 redeem이란 단어를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도 여러분 사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redeem이란 말은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돈을 갚지 못해갖고 은행에 저당 잡힌 그 집이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확보해갖고 은행에다가 그 돈을 다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집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죠. 이럴 때 redeem이라고 씁니다. 또한 이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의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 그 사람을 구해주고 해방시키는 것, 이럴 때 쓰는 단어가 redeem입니다. 바로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 고엘, 리디몰, 이것은 세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렸을 경우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땅 얼마를,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바로 이 말씀 앞에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땅을 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너희들이 가진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은혜로 나누어 준 것이다. 소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 땅이 그냥 마음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원래 이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막막해서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 주신 땅을 팔았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족, 가까운 형제 혹은 없으면 친척이 와서 자기 형제가 친척이 팔아버린 땅을 물을 것이요. 자, 영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edeem. 돈을 지불하고서 그 권리를 되찾는 것, 소유권을 되찾는 것, redeem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redeemer,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형제가 가난해갖고 형제가 너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질 경우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로 49절을 보면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팔린 종으로 팔린 그를 뭐 할 수 있나니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속량, 속하다, 속할 것이다. 다 무슨 단어를 씁니까? redeem, redeem, redeem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서 그 사람을 다시 사와갖고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형제나 친형제가 없으면 삼촌이나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고엘, 히브리어로는 고엘, 우리 한국말로는 기업 물을 자, 영어로는 리딤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는 어느 경우냐? 세 번째, 형제나 친족의 대가 끊어진 경우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지요. 거기 보면 복습 차원에서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기 형제 가운데 예를 들어서 형이 결혼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을 형의 이름을 이어 대를 잇게 형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대혼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을계자, 그 다음에 세대대자, 바로 가문의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결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형제의 대를, 끊어진 대를 다시 이어주는 이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 리디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상적인 아이디얼리스틱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 형제가 재산을 관리 잘못하고 잘못 살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에 형제인 자신이 조금이라도 뭔가 영향을 끼쳤다면 미안하기도 하지만 전혀 자기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형제의 잘못으로 일어난 이 일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자 쳐줘서 대갚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프리, 값없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지만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홀로 된 형수, 어떨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더 많겠죠. 그런데 말씀을 따르자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형의 아들로 넘겨줘야 합니다.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당시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란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면 틀림없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일어난 확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일을 배후에서 주도하는 분이 누구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나오미의 몸부와 마음속에 전율이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일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룻기 2장 22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룻기 2장 22절. 나오미가 자부 롯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추수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 주고 일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룻기 2장 23절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까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것은 보통 4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밀 추수가 다 끝난 시점은 7월 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다 끝마치는 때는 언제입니까? 약 석 달이 걸립니다. 3개월 동안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석 달 동안 거의 날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고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나 그 인격이 고매하고 믿음이 향기롭고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이라면 이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뜻이 좋아도 여러분 때가 맞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막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율법 아래 나시고 때가 참해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이루는 범사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뜻이 좋고 목적이 좋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일을 이루어가는 몰아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때를 순종해야 돼요. 그때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은혜의 현장에 서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사인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때로 조급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넉넉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금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결단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를 결정해야 할 그러한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나가야 될까? 뒤로 물러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명심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아직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지 않는데도 아무리 뜻이 좋다 해갖고 조급해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찼다고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룻기 3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로 4절 말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자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딱 읽어봐도 조금 당황스럽고 얼굴이 붉어질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홀로 된 그리고 이방 여인인 자기 며느리에게 가정을 이루어주는 것 귀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방식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읽는 저와 여러분도 당혹스러운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룻은 오죽 당황했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고 이스라엘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그 모든 지역의 옛날 토판들, 유물들을 다 살펴봐도 결혼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에서 결혼할 때 양가의 어른들끼리 서로 뜻을 맞추고 중매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결혼을 많이 했지요. 이 고대 근동 지역도 바로 중매를 통하여서 다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사자에게, 그것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러한 것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요구했을까? 구약학자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룻에게는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요구였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룻기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5절, 자 목사님 좀 넘겨주십시오. 3장 5절, 룻이 시므오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였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밤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니의 말대로 이제 보아스가 잠이 들었을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곁에 눕습니다. 한밤중에 한밤 12시 조금 지난 그 시점에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그래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자, 그럴 때에 룻기 3장 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9절, 나는 당신의 시녀 룻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결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요구를 하느냐? Since you are kinsman redeemer, 당신은 우리의 바로 기업을 물을, 바로 친족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저와 결혼해 주세요. 룻이 결혼을 원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란 겁니다. 호강하려고. 너무 가난이 지긋지긋하니까 저 부자 영감
이라도 잡아서 내가 호강하려고, 너무 외로워서,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유는 하나, 바로 당신을 통하여서 죽은 내 남편의 끊어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결혼을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무슨 여자가 이래? 어떻게 이렇게 막 행동할 수 있어?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이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오해받는 자리에 서겠다. 이것이 루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에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룻기 3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루스의 얼굴에서 한편으로는 담대함과 또 한편으로는 여인으로서의 그 부끄러움,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루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당신을 오해하지 않겠다.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당신을 다 아니까 두려워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온 이유는 바로 당신의 남편의 가문에게 인애를,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온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요구한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다 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내가 다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철두철미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에게 나오미의 요구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편의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는 리디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다 내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나 친족에게 행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경위에 대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일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마지막으로 고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까? 성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사실 이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참 번역이 정확합니다. Compelled by the Spirit, 대문자 S. 성령에 의해서 compelled, 강권하심을 받아갖고. 원래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 없고 다른 곳에서 사역하기로 계획 세웠는데 성령이 강권하시니까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그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그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결박과 환란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올라갔는데 거기서 결박과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해서만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안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왜 사도로 부름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원받고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순종하는가? 내가 순종의 대가로, 결과로 잘되기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순종하는가? 그것은 순종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진짜 순종은 나에게 돌아올 어떠한 대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은 한 가지였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놓는 희생을 치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Christ redeemed us.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을 지불하고 죄와 죽음의 속박과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Redeem. 이런 의미에서 Jesus Christ is Redeemer.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죽은 자기의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자신의 바로 친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관계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기업 물을 자 리디머의 사명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손익 계산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철도철미하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므로 제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